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습니까? 찬성하지 않았죠. 네.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과학적 처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보세요. 아니,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다 그 보도자료를 다 읽어드렸잖아요. 네. PPT 하나 띄워주세요. 21년 4월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자,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정우영 장관이 얘기했던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가 더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반대한 거예요. 방류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 설명 자료 다시 한번 보면요. 이거는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오보를 내니까 오보에 대해서 바로 잡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바로 잡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뜻을 우리 총리님은 잊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의원님께서 지금 바로 또 선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조용히 반대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목에 하나 반대한다고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저기요. 바로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힘을 합쳐서 현재의 방류 체계를 확립한 겁니다. 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총리님,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 말 한마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대했다. 자, 아니에요. 제가 필요하면 다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자, 잠깐만요. 총리님, 제 말 들으세요. 그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겁니다. 총리님! 박상혁 의원님. 질문을 답하세요, 총리. 네? 자, 잠시만요. 중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거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는지 자. 기술 이전 계획이 있는지 그걸 설명하라고요. 대한민국이 얻은 국익이 뭐예요? 김 의원님. 의원님. 시간 중재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총리님도 잠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총리님. 예상 방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는 건강과 안전을 얻었어요? 아니 수출 몇 억불 받아오면 오염수 방류해도 됩니까? 총리. 아니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이거는 전형적인 가짜뉴스고 선동입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국민 여러분께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계세요. 국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님. 자. 답을 하세요. 국민의 대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국민들한테? 지금 정말 최악의 지금 대정부 질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 퍼주기는 절대적 약자가 절대적 강자에게 보이는 조공외교, 사대외교, 굴종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제2의 조선 정국부입니까? 총리는 정신 차리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의 발언,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아니다. 날리면이다. 이 논란 MBC와 소송 중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송 이유가 뭐죠? 그거를 저 제대로 명확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국익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하는 그런 약간의 가짜뉴스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한 그러한 그 MBC에 대한 그 일종의 뭐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음성이 날리면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면 MBC를 혼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글쎄요. 그건 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 과학 수준으로는 그 음성 파일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게 밝혀졌으면 소송이 진짜 끝났어요. 아니 제가 그 과정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몰랐겠죠. 모르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자, 총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왜 구제 결정을 했습니까? 그거는 당초에
그 안전성이 있다고 조사를 한 그런 그 전문가들이 말하자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잘못된 그런 범죄 행위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과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지 않았던 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허용 안 했기 상품화 시키지 않았겠죠. 근데 당시 과학 수준으로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상품화를 해준 거예요. 근데 12년이 지나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하는구나. 이게 드디어 밝혀지면서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결정한 겁니다. 즉 당시 허가를 내줄 때 상품화를 허가해줄 때는 그 정도가 과학의 수준이었던 거고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하자는 게 현재 과학의 판단입니다. 맞죠? 과학의 수준은 알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그러면 범법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허가를 해줬다 이런 주장이세요? 아니 그 무슨 교수인가 하는 사람의 엉터리로 조사를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학의 일부입니다. 아, 그게 과학의 과학이에요? 오류의 일부입니다. 아니 뇌물을 받는 것도 과학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검증하지 못했죠. 아까 우리 한화진 장관 얘기했던 교차검증을 했어야죠. 그런데 교차검증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요? 밝혀내지 못한 게 과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밝혀내지 못한 게 잘못한 게 아니고 뇌물을 받아먹고 엉터리 데이터를 냈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일인지 또 검증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걸 본말을 전도시키시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발빠르게 그 조치를 했으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부는 손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아, 그럼 또 정부도 잘못한 거죠. 네. 자,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할 당시에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이 원전의 위험성, 폭발 위험성 이런 걸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폭발 가능성은 없다며 어민들을 설득했고 결국 원전 건설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했습니다.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대지진과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일본 어민들이 그때 당시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과학자들을 찾았답니다. 전문가를 찾았는데 그 어디도 없어요. 다 죽거나 사라지고 없어요. 이처럼 과학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과학은 우리는 세상을 다 알지 못한다. 내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 상대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AEA의 주장, 일본 정부의 주장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을 위해, 지구를 위해, 인류를 위해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적 태도 아닐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원전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슈를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시면서 원전의 위험을 어쨌든 방류의 위험과 연결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 과학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두 사람이 결론을 낸 것이 아니죠. 그동안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결론을 냈고 네. 또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의 덕택으로 우리의 전문가들도 참여를 할 수 있었고 누구요? 누구 덕택?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덕택이죠.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가 11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원전이 위험하다, 원전이 잘못 만들어졌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아니, 그러면 일본 그 지금 현재 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가 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배출에 관련한 위험성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작년 9월에 완성되고도 비공개됐어요. 총리님 모르신다고 했죠? 예,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사회연구회인 연구소들을 총괄해서 감독하는 그 경제사회인문연구회에서 결정했고 또 그 이사장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도 되셨고 시민운동을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어서 그걸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정부가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부가 아무리 얘기도 들으실 분도 아니죠. 자. 보고서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건강 안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 협력과 공조 강화를 통해 실효적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IAEA, 국제해사기구, UN환경계획 등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원전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민주당의 우리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작년 9월에 완성되어 있었는데 국제경기국위원 스스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거는 저희 정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거고 또 이사회 의장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정부가 그런 얘기 한다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총리한테 보고하지 것이다.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보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연구원이 법제상 총리께서 아니, 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를 왜 국무총리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까? 법제상 국책연구소를 관리 책임자가 총리 아닌가요? 아니 관리 책임자라고 해서 모든 연구원이 연구하는 거를 다 불러다가 보고를 들어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보고서 다 공개됐습니다. 보십시오. 네. 총리. 그리고 그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한 것 중에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해서 거기서 건의하는 거를 다 했어요. 안 된 게 있으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십시오. 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잊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습니까? 찬성하지 않았죠. 네.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과학적 처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보세요. 아니,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다 그 보도자료를 다 읽어드렸잖아요. 네. PPT 하나 띄워주세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자, 보도자료 보실래요? 아, 제가 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거기에 반대라는 그 단어만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지금 또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보면 자 21년 4월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한 장 더 넘기면요.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자,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정우영 장관이 얘기했던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가 더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반대한 거예요. 방류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 설명 자료 다시 한번 보면요. 이거는 4월 14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오보를 내니까 오보에 대해서 바로 잡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바로 잡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뜻을 우리 총리님은 잊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의원님께서 지금 바로 또 선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조용히 하고. 반대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목에 하나 반대한다고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저기요. 바로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힘을 합쳐서 현재의 방류 체계를 확립한 겁니다. 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총리님,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 반대 말 한마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대했다. 자, 아니에요. 제가 필요하면 다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자, 잠깐만요. 총리님, 제 말 들으세요. 그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니 반대한다는 겁니다. 총리님! 박상혁 의원님. 경고 좀 해주세요. 총리님, 그 질의자 답변만 들으시고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우영 장관은 세 가지를 얘기해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안 했어요, 일본이. 데이터 공유 안 했어요, 그 방류할 때까지. 두 번째, 더 충분한 사전 협의 안 했어요, 방류할 때까지. 아닙니다. 세 번째, 들으세요. 잘못하셨어요. 들으세요. 아니, 지금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들으세요. 세 번째 IAEA 검증 과정에 검증하는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하게 할 것. 검증 과정에 참여 못하고 겨우 시찰단 가가지고 구경하고 왔잖아요. 신사 유람단. 죄송합니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검증한 뒤에 시간을 주세요. 강요한 뒤에 검증한 뒤에 시간을 주세요. 제가 됐어요.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사과가 없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 피해자들의 반대하는 징용 피해자 보상 방법, 대한민국 군사 기밀까지 일본에 넘길 수 있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거기에 더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양보하면서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 국익이 대체 뭡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을 이전받습니까? 아니면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수술 계약을 따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의원님, 국민의 대표십니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네. 대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도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목에 오염수 해양 방출 경질 결정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답하세요, 총리. 네? 자, 잠시만요. 중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이익과 수출 계약을 맺었는지, 자, 기술 이전 계획이 있는지 그걸 설명하라고요. 대한민국이 얻은 국익이 뭐예요? 김 의원님. 의원님. 시간 중재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총리님도 잠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총리님. 예상 방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는 건강과 안정을 얻었어요? 아니, 수출 몇 억불 받아오면은 오염수 방류해도 됩니까? 총리. 아니,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이거는 전형적인 가짜뉴스고 선동입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국민 여러분께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계세요. 국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님. 자. 답을 하세요. 국민의 대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국민들한테? 자, 정리할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양보해서. 자, 잠시만요. 일방적인 거짓말입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총리, 다 읽어보세요. 총리. 자, 여러분이 발표하신 총리, 보도자료입니다. 총리, 우리가 대정부 질의를 지금 잠시 정해할까요? 여러분. 정해합시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더 이상 제가 질문 못합니다. 자, 오늘 대정부 질의 지금 막판에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흘 동안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와서 마지막에 조금 감정을 좀 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야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료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 의견을 갖고 계셔도 경청을 해 주셔야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고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얘기하지 마시죠. 임의자 의원 가만히 계세요. 의장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정말 최악의 지금 대정부 질의로 가고 있습니다. 의장이 얘기를 해도 여야 의원들이 같이 의장 얘기도 경청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도 제가 발언을 중단해달라 그래도 답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대정부 질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지금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질의하시는 의원님 얘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의원님께서도 총리께서 얘기를 하시면 끝까지 듣고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서로 자제하시면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런 일방적 퍼주기는 절대적 약자가 절대적 강자에게 보이는 조공외교, 사대외교, 굴종외교나 애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고 대한민국 청구가 아직도 제2의 조선 정독부입니까? 총리는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아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 과학적인 정상적인 문제 제기에 괴담 취급하는 태도, 75%의 국민이 우려를 표하는데 일방적으로 일본 편만 드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공산 전체주의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약 그래서 국민 뜻 좀 들으세요. 만약 의원님께서 달리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육사의 정체성 요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육사의 정체성이 뭡니까? 육사의 정체성은 국가를 보호하는 그러한 간성을 길러내는 그러한 기술,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을 모두 교육을 시키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정체성이 육사의 정체성 하도 말씀하셔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규정을 찾아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규정이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입맛대로 규정하고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육사의 설립 목적이 나왔더라고요. 국가 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의 정예 장교를 육성한다. 이게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 텐데요. 방공이란 아쉽게도 방공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 말씀하셨던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육사의 설립 목적을 살려가지고 육사의 정체성을 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려봅니다. 즉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국가방위 즉 외족으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거죠.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육군 정예장교를 육성하는 것 이것을 육사의 정체성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육사와 국방부가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지켜야 할 목숨을 내놓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있다. 이거를 지키는 것이 총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민주적 질서를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만약에 그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방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의 승리 주역인 분들 김자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장군님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혜용 선생님 이런 분들을 육사의 역사, 설립 목적, 정체성에 포함시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봤어요.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군 대자 출신이고요. 2대 최병덕, 3대 신태영, 4대 최병덕, 5대 정일권, 6대 이종찬, 7대 백선엽, 8대 정일권, 9대 이형근, 10대 백선엽, 11대 송요창까지 초대부터 11대까지 모두 일본군 만주군 장교 출신입니다. 초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 이형준 일본군 대자 출신입니다. 2대 원용덕, 3대 정일권 이들 모두 일본군과 만주국 장교 출신입니다. 이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겠어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육사의 흉상의 이전과는 아니, 흉상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히 의견이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독립운동과 그리고 광복을 위해서 일하신 분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이 문제는 좀 육사에게 맡기고 이념화, 정치화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위험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맡겨라. 이거는 주권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군의 정체성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은 빠져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 너무나 자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하에서 모든 것이 구성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친일파 출신 육사 장교들과 육군 참모총장에게 배우고 친일파가 최고 지휘부로 있는 육군에서 출세하기 위해 그들에게 아부하고 굴종했던 자들 만주국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출신인 박정희, 닭가기 마사오에게 중용된 군 구테스타 세력과 그들과 함께 성장한 초엘리트 군인들 전두환과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에 복무했던 자들 앞장섰던 자들 이들이 바로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와 전통을 육사에 집어넣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예.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자, 제가요 육군만 이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3군이. 그래서 해군과 공군을 찾아봤어요. 해군은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안중근함, 김좌지만, 윤봉길함, 홍범도함 해서 독립군의 역사를 자기 함대 이름으로 짓고 있었고요. 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에 세운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공군의 역사로 세우고 있어요. 왜 육군은 공군과 해군과 다르죠? 저는 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이 문제를 이념화하고 정치화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국방부와 육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친일파 출신들이 반성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세상 안 됩니다. 군사 쿠데타 세력이 빌붙어서 독재 정권에 출세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그런 자들이 국군과 육사의 정체성을 대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국가의 위기가 터졌을 때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요구하자면 민생 치료 학생에게 조합하고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군의 정체성, 육사의 정체성